사람냥이다. 오늘의 백과사전, 언니가 에밀리 마켓이라고 신상 마켓을 발견했는데 비주얼이 진짜 너무 대박적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지. 어? 또 사기 마켓 아니냐고? 나도 처음 사보는 데라 좀 긴장되긴 하는데 포장을 풀어보자. 사사사사사. 오! 우와, 이게 다 뭐야? 소리들, 나 이번엔 성공한 것 같아. 사기 마켓이 아니라 완전 천사 마켓이야. 완전 신난다. 우와, 짜잔. 아니 이것 봐, 이 정도면 나 완전 득템한 거 맞지? 아니 사장님, 저는 슬라임 몇 개 주문했는데 이게 다 뭔가요? 자, 다 같이 박수 3번 에밀리. 와, 진짜 너무 찐으로 행복하다. 따르릉 따르릉. 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슬라임입니다. 혹시 주문하신 제품 잘 받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만져보려고요. 뭐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실수로 액티와 글리세린을 빠뜨린 것 같아서요. 어, 아 그렇네요. 아, 그래도 집에 많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과의 약속인데 빠뜨려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추가로 택배 발송되어서 내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괜찮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뭐지? 이 익숙하지 않은 가슴 따뜻한 통화는? 너무 친절한 에밀리 슬라임. 짠, 추가로 보내주신 택배 도착했어. 액티 글리세린. 어, 이건 뭐지? 우와, 이건 서비스로 보내주신 건가 봐. 우와, 게임도 되고. 우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오, 이걸 이렇게 가방에 걸고 다니면 내가 바로 인싸. 자, 그럼 슬라임을 드디어 만져볼까나. 뭐부터 만져보지? 이거, 이게 진짜, 얘 봐봐. 이게 너무 궁금했어 아까부터. 얘는 팽빙수라는 건데. 우와, 이것 봐, 빙하야 빙하.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뜨근뜨근 데코 타임. 아니 근데 이거 빙수가 그냥 점토가 아니고 진짜 얼음이 온 것처럼 겉이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뭔가 이렇게 겉표면에 뭐가 쌓여있어. 파라핀인가? 와,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완전 여름여름. 여기에다가 이렇게 빙하를 올리고. 우와, 이거 봐, 벌써 너무 예뻐. 아, 펭귄 너무 귀엽다. 펭아, 펭귄들 곳곳에 이렇게 푸석푸석 침투. 펭귄 침투.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머지 펭귄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근데 밑에 이렇게 빨면 된다고.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일단 요 빙하를 한번 만져보자. 무슨 느낌일지 너무 기대돼. 우와, 우와, 이게 뭐지? 뭔가 부드러운 듯 손끝에서 중독적인 이런 손맛. 오, 점토 부수기와는 또 다른 중독적인 손맛인데? 미미. 우와, 너무 시원해. 역시 여름에는 이렇게 슬라임을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만지면 냉장고에 쓸데없는 거 넣어놨다고 등짝을 시원하게. 네, 등짝주의. 우와, 이거 비주얼 무슨 일이야. 와, 진짜 너무 시원하다. 와. 우와, 우와. 아니 이게 플레잉할 때 펭귄들이 중간에서 까꿍까꿍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까꿍 까꿍. 우와, 샤베드 슬라임의 점토가 습기니까 점토가 습기니까 너무 새롭다. 뿡. 드디어 사기 마켓이 아닌 천사 마켓의 슬라임을 만져보는구나. 으, 너무 기뻐. 다음은 배고프니까 크루아상 먹고 하자. 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에밀리 마켓 사장님 너무 금손이신데? 와, 진짜 크루아상이야. 아, 크루아상 이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슬라임을 오픈. 이거를 어떻게 데코를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가 크루아상 올려주고. 아, 크루아상 소스가 있어. 약간 시럽의 느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 소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완전 설탕 시럽 같아. 아, 여기에 빵이랑 이건 초코 크런치 같은 그런 건가 봐. 올려줍시다. 짜잔, 맛있는 크루아상 슬라임 완성. 와, 진짜 비주얼. 와, 드디어 대망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작 과작, 크루아상을 과작 과작. 어, 너무 재밌어. 아니 그냥 점토 부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 뭔가 겉표면에 뭐가 있나? 너무 재밌는데? 텅꾹. 와, 대박이다 느낌 진짜. 우와. 어, 향이 너무 좋아. 아몬드 향이 나. 쫙 쫙 쫙. 진짜 빵 반죽을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우와. 빠붕 빠붕. 쫀쫀한 거 부수. 다음은 에밀리 and the sea. 에밀리의 바다 오픈. 우와, 오, 스펀지 들어가 있어. 이거 부수면 진짜 재밌는데. 이거는 여기에 추가로 오는 이 통에다가 요 슬라임들을 담아가지고 좀 꾸며보자. 요 모구모구는 좀 이따가 부수기로 하고 슬라임부터 여기에 글리터를 좀 뿌려준 다음에. 어, 너무 많이 뿌렸어. 사람 그냥 정신 차려. 약간 요런 벽면에 살짝 이렇게 보이게. 오오, 예뻐. 풀들도 뿌려주고 귀여운 조개 파츠도. 화이팅! 짜잔, 완성.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 봐. 여기 불가사리 봐봐. 너무 예쁘지? 진지알도 콕콕 박혀있어. 핑크와 블루의 조합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모구모구 깨봐야지. 아, 이거지, 이거야. 이것 봐. 아, 요거 깨지는 요 느낌. 와, 너무 재밌어. 하나 더.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빵구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출방출방. 탱실탱실 출방출방. 와, 이거 비주얼 무슨 일이야. 어쩔 거야 이거. 향도 좋고 느낌도 좋고 손맛도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예뻐. 와. 근데 불가사리 빼고 플레잉 해야겠다. 손가락 너무 아파요. 과작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에밀리 마켓이라는 아주 천사 마켓을 발견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나머지 요 세 개는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 봤다. 에밀리 마켓 사이트에서 150ml를 기본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1800원을 추가를 하면 300ml로 사이즈가 업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짜장면도 곱빼기밖에 안 먹거든. 슬라임도 그냥 곱빼기로다가 이렇게 곱빼기로 만져봤습니다.